공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지요? 네, 오늘 5월 둘째 주 유튜브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서준 어린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숙성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매일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반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에요. 오른손은 아빠 손, 왼손은 엄마 손, 룰루랄라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하하하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가족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대제사장이 우리 가족을 보며 축복해 주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족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둥글둥글 반짝반짝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많이 열리듯 우리 가족에게 기쁜 일이 가득가득해요. 우리 몸이 튼튼, 마음도 튼튼, 우리들은 아빠, 엄마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어요. 튼튼한 올리브 나무에 붙어있는 어린 올리브 나무처럼 우리들도 아빠, 엄마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요. 하나님을 믿는 가족은 행복을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 가족 행복해요. 하나님 믿는 우리 가족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대요. 와! 그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가족은 어떤가요? 맞지요? 거룩하고 복된 주일마다 이렇게 다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유치부 가정들이에요. 그 귀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요. 축복해 주신대요. 어디를 가든지 건강하고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대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믿고 믿는 그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유치부 친구들을 늘 항상 지켜주시고 유치부 친구들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유치부 귀한 친구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유치부 친구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가정이 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 되어지게 하나님 함께 지켜주세요.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 5월달 생일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5월 새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네, 주부 예배 주기도문 함으로 마치겠습니다.